일단 한 번만 더 살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RPM 70페이지 질문이 잘 나와. RPM 70페이지 495번? 좋아. 일단 여기 이차함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차함수 좀 그릴 줄 알아야 돼. 이차함수 좀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일단 오늘 질문 받고 좀 전반적으로 이차함수 그리는 거 몇 개만 좀 짚고 넘어가자. 알겠죠? 495만인데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k 더하기 k 더하기 b 있을 때 여러분들 얘의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 맞아? 얘들아 얘가 x축에 접하려면은 x축에 접한다는 건 내가 이 친구를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y가 0 될 때 있잖아. y가 0 될 때 맞지? 그런 x 몇 개 있어야 돼? x축에 접해야 되니까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알아?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몇 개 있어야 돼? 딱 한 개 있어야 되는 거 맞죠? x축에 접하려면 그럼 그래프 자체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야 접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그럼 얘의 뭐가?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판별식 쓸 거야. 여기 2ax인데 짝수공식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럼 가운데 이거 절반 제곱하면 얼마? a제곱 마이너스 여기 ac 해주면 되는 거 맞죠? ak 더하기 k 더하기 b 여기까지 맞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 다 얼마? 0이어야 돼. 맞죠? 근데 그냥 0 되는 게 아니지. 어떻게 0이 돼야 돼? k값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한등식 문제니까 k로 묶이는 친구랑 묶이지 않는 친구로 구분을 먼저 지어주는 게 나을 거야. 그치? 그럼 k로 묶이는 애가 이만큼이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치? 안 묶이는 애가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b. 그치? 그럼 k값에 관계없이 0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얻어낸 게 뭐야 그럼? a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b는 얼마? 1. 그렇죠? 문제는 뭐하래 얘네? 더하라고 하니? 0인가 보네. 그쵸? 다음 71페이지 질문인 사람 있어? 71? 503번. 503번? 좋아. 또? 499번. 좋아. 또 499번 먼저 볼까? 좋아. 499번 보면 여러분들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k값의 범위를 보아래. 맞아?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499번은 방향 자체가 잘 봐? 다 쓰기 전에 아니다 먼저 써. 쓰는 게 낫겠다. 이거 또 상상만 하면은 또 머리 아프다고 할까봐. 더하기 3kx 더하기 y는 k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들아 얘네 둘이 만나지 않는데. 맞아? 만나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 둘이 같다고 놨을 때 있잖아. 즉 연립했을 때 이 연립방정식에 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맞지? 교점이랑 연립방정식의 근은 같은 거라고 했어. 맞니? 그럼 둘이 연립해? 연립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위에서 아래 갖다 빼주는 건데 그럼 0을 그쵸? 연립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니?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왜냐면 2차식은 여기에 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 다음 얘에서 얘 빼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 3kx고 여기는 kx지. 갖다 뺐으니까 얼마? 2kx 될 거고. 됐지? 나머지 전부 상수니까 5에서 빼기 빼기 이면 더하기 7 마이너스 k 뺐으니까 더하기 k 됐니? 이건 그냥 정리만 한 거야. 알겠죠? 뭐 별만한 거 없어.
둘이 교점이 없다고 하니까 얘가 이 연립방정식에 근이 없어야 돼.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얘 근이 없으니까 당연히 방향은 판별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겠지.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알겠니? 그럼 얘 이제 절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AC 해주면 되는 거지. K-3 그 다음에 7 플러스 K 그렇죠? 얘가 어떻다? 0보다 작다. 문제는 이거 뭐 구하는 거야? K값의 범위가 A보다 클 때일 때 A값을 구하시오네. 이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K제곱 날아갈 거고, 그쵸? 그러니까 K제곱에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21 얘가 0보다 작다 이거니까, 그치? 그럼 마저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얘 날아가죠? 그럼 남은 거 얼마? 마이너스 4K 더하기 21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K는 넘기고 4로 나면 되네. 4분의 21보다 크다 이거네. 3번이 정답이네. 사실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계산 막 이게 이렇게 정리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고요. 여러분들 둘이 교점이 없다고 하니까 아, 그럼 둘이 연립해서 내가 방정식을 만들 거야. 얘에 뭐가 없구나, 근이 없구나 방향 잡아주고, 맞지? 그리고 2차 방정식이 근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답은 잘 나왔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쌤 얘기 잘 들어봐. 사실 499번은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절대 이건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좋거든. 제일 먼저 뭐 해주면 좋을까? 이거 풀 때 뭔지 알아? 이건 너희들 교재를 좀 봐야 돼. 내가 안 써서 그래. 뭐 해야 돼, 뭐? K가 3이 아니다. 이거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 K가 3이면 어떻게 돼? 왜 안 돼? K가 3이면 왜 안 돼? 성환아. 그래, 문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 2차 함수라 그랬지, 2차 함수. 2차 함수라 그랬는데 K가 3이면 2차 함수 아니게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럼 또 질문이 있어, 여러분들. 또 질문이 있어. 뭐냐면은 문제가 얘를 지금 직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K 있죠, K, K. 이 K는 0이 되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은 이것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들 직선이랑 1차 함수는 같은 말이니? 직선이랑 1차 함수는 같은 말이야? 이건 논리가 중요해. 직선이면 1차 함수다 랑 1차 함수면 직선이다 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구분만 하면 돼. 어때? 1차 함수가 직선 맞아? 이건 어때? 이건 인생에 참된 진리야. 그럼 여러분들 직선은 무조건 1차 함수입니까? 아닌 애들 누구 있어? 뭐 아무거나 방정식 불러봐. 누구? 뭐 우리가 배운 애들 많잖아. y는 1 이런 애들? 아니면 x는 4 얘 둘 다 직선 맞니? 어? 직선 맞아. y는 1 y는 1은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 직선이죠. X는 4는 막 이렇게 그리잖아. 직선 맞지? 직선 맞아. 그럼 여러분들 직선은 1차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직선이면 너 1차 함수야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직선이랑 1차 함수랑 아예 같은 말은 아니야. 뭔 얘기냐면 지금 이 문제에 직선이라고 표현했잖아 여기, 맞죠? K가 0이어도 돼, 안 돼? 대답해봐. K가 0이어도 돼, 안 돼? K가 0인 거 어때? 위가 K가 0인 건 돼, 안 돼? 되지 당연히, 그치? K가 0이어도 직선 맞아. 뭐 Y는 마이너스 2 직선 맞다고, 맞니? 근데 만약에 문제가 직선이 아니라 1차 함수 이랬어. 그럼 K가 뭐면 절대 안 돼?
0이면 절대 안 되는 거 맞지? 맞니? 고등학교 가면 얘들아 태정보도 최근에 진짜 많이 하는 짓이 이런 거거든? 이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정수의 개수 세봐. K의 뭐 자연수 K의 개수 세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답이 완전 달라지니까. 맞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애초에 습관을 들이기를 2차 함수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2차 함수 되게끔 먼저 적어놓는 게 제일 좋아. 알겠니? 실수해서 들려온 애들 되게 많으니까. 뭐 어차피 조만간 광안도 태정고 기출문제는 다 풀어볼 거니까 뭐 이 얘기 했으니까 실수 안 하겠지. 진짜 많아 이런 문제가. 진짜 많거든. 정답은 3번이에요. 499번은 아무튼 야 그리고 쌤 큰일 났어. 목소리 바뀌고 기침 계속 나와.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짜증나. 진짜 너무 짜증이 나려고 그래. 그 503번 보자. 503번 503번은 여러분들 실수 A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돼있는데 503번을 푸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좀 잘못 냈어. 이 문제를 좀 잘못 냈어. 내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 궁금한 게 A값에 관계없이 접하는 누가 궁금한 거야? 직선이 궁금한 거 맞지? 맞아?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봐. 야 지금 근데 얘 2차 함수잖아. 얘 이거 보면 기분 좋아? 난 기분 좋은데. 너넨 기분 좋니? 난 하루 종일 기분 좋던데. 왜냐면 얘 뭐니까? 완전 제곱식이지. 야 그럼 이 친구는 x-a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굳이 좌표 평면에 올리지 말고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a 콤마? 2죠. 말 그대로 a 값에 관계가 없이 꼭지점 자체가 그냥 a 콤마 2잖아. 게다가 얘 지금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지.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들 이 a값이 변함에 따라서 꼭지점이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 있죠.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a가 뭐 1이면 여기야. 뭐 a가 2면 이쪽, 3이면 이쪽, a가 뭐 마이너스 5면 이쪽. 맞니? 얘랑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이 그럼 얘 아니야 얘? 얘? y는 2. 그냥 y는 2. 이 꼭지점 지나가는 얘 그냥 평행하네 이 친구. 맞니?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좀 잘못 냈고. 아, 근데 또 모르지? 뭐 일부러 이렇게 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이잖아. 직관. 얘가 마침 완전 제곱식이어서 꼭지점이 a, 2인 바람에 그냥 y는 이딱 찍어줄 수 있었던 거니까. 맞지? 근데 만약에 정석대로 만약에 해결한다 그럼 당연히 방향은 이렇게 가야 돼. 잊지 마. 내가 궁금한 게 직선이야. 직선. 그 직선 알아볼라 지금 우리가. 당연히 모르는 거 맞지? 그럼 직선을 놔줘야 돼. 뭐 y는 뭐 뭐로 할까? 뭐 ax? 아니다. a인 썼으니까 뭐 mx 플러스 n? 뭐 이 정도 잡아주면 되나? 그치? 둘이 뭐 한다고 했어? 접한다고 했지. 접한다고 하니까 둘이 연립하면 즉 같다고 놓으면 근 몇 개 있어야 돼? 접하니까 근 몇 개 있어야 돼? 근 딱 한 개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너네가 방향을 잡아봐. 둘이 같다고 놓고 근 하나니까 뭐 할래? 그 뒤로 뭐 할래? 판별식이 0이다 쓰고 싶지 않니?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잖아.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쌤 판별식 썼는데 안 나오면요? 그럼 그때가 더 생각하자. 그거는 그 문제는 또 다른 조건이 더 있었나 보지. 우리한테 준 조건은 이것밖에 없잖아.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는 mx 플러스 n. 넘겨서 마이너스를 묶자. 2a 플러스 mx a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n은 0. 됐죠? 그럼 얘 판별식 써주면은 얘 제곱하면 되는 거 맞죠? 얘 좀 여기다 쓸게. 얘 제곱하면 얼마야? 4a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4배에 4 곱하기 얘죠? 그럼 얘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4배 해버리면 되지. 그냥 마이너스 4배 하면서 그냥 계속 가자.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4배에 마이너스 4배에 그 얼마야? 4m? 얘가 얼마? 딱 0이면, 0이면 되는 거 맞지? 지금 우리 판별식 쓴 거야. 접한다고 하니까 얘 D가 0이래. 됐죠? 그럼 여기서 일단 4A제곱 날아가고, 그치? 여기서 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A값에 관계없다고 하니까. 맞아? 그럼 A로 묶이는 애가 얘밖에 없네? 그럼 뭐 굳이 이렇게 쓸까? 그치? 안 묶이는 애가 누구? M제곱 마이너스 8 더하기 4m. 얘가 어떻다고? 얘 n이야, 얘도. 0이려면 a값에 관계없이 0이려면 얘가 뭐여야 되고? 0이어야 되죠? 그럼 m이 0이니까 얘 날아가지. 그치? 0으로. 그럼 얘가 또 0인 거잖아, 어쨌건 간에. 그럼 n이 얼마야? 2지 2. 그럼 얘 직선에 적용해보면 m은 0이라고 했고 n은 2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아까 그려서 구한 거랑 뭐 똑같이 잘 나오네. 그쵸? 일단 방향을 자꾸 잡아야 돼, 얘들아. 방향을 전반적인 방향은 아무튼 이거야, 얘들아. 교점이랑 연립방정식의 근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교점이랑 연립방정식의 근이랑 접한다 이러면 연립해서 근이 하나다 이런 뜻인 거라고. 오늘 되게 한산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난 이 얘기를 영어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하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준아. 얘들아, 72페이지 유형 5번 맞죠? 질문인 사람? 괜찮니? 괜찮았어? 잘했네? 괜찮니? 질문 있어? 괜찮아? 괜찮니? 지도 바로 나가자. 저 내가 누를게, 내가 누를게, 내가 누를게. 잠시만.